안녕하세요. 그로우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21강 요시 드래곤 몬스터 스케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의 형태와 용의 형태를 빌린 몬스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제목이 요시 드래곤 몬스터라고 돼 있죠. 여기서 요시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입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강아지 형태의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 이렇게 사진을, 저희 요시 강아지 사진을 보면요, 약간 여우처럼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얼굴도 세모났고 귀도 세모났고 쫑긋하고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한번 드래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형태의 얼굴을 한번, 기본 형태의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느낌이 나도록 얼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조금 약간 옆으로 넓은 삼각형을 이렇게 살짝 그려주시고요. 요 정도의 넓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귀를 그리는데 이제 아웃라인부터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외곽선, 외곽 틀, 전체적인 틀 도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렇게, 자, 이렇게 살짝 곡선 두 개를 만나서 삼각형 모양의 귀를 하나, 그리고 반대편도 역시 이렇게 살짝 삼각형 모양의 귀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냥 똑같은 형태로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는 약간 한쪽은 살짝 바깥쪽으로 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쫑긋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귀를 그렸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목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삼각형보다 약간 안으로 집어넣어서 목을 약간 길게 그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래곤이기 때문에 드래곤은 목이 조금 긴 어떤 파충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목이 약간 길게, 어떻게 보면 도마뱀스럽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살짝 내밀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약간 윗부분이 살짝 좁고요. 정말 살짝 좁은 겁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정말 살짝 넓은 듯한 느낌으로 드로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달걀을 거꾸로 뒤집었다라는 듯한 느낌으로요. 요런 느낌의, 자, 요렇게 요런 느낌의 도형을 밑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목보다 약간 더 넓은 듯한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여러 가지의 선을 몇 번씩 번갈아서 그려주면서 정확한 형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 요 정도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걸 기본형으로 해서 여기에 다리를 그리고 이제 뭐 팔을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다리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넣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바깥쪽에서부터, 몸통의 바깥쪽에서부터 그냥 대각선 안쪽으로, 이 중심 쪽으로 팔을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팔을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팔은, 자, 여기서부터 요 뭐 한 요 정도쯤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부터 약간 바깥쪽으로, 아,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두 개의 팔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 다시 약간 더 정리를 해서요, 여기에서 살짝 안으로 이렇게 그냥 일자 직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일자 직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여기는 일자고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두 양쪽에 있는 동그라미의 크기가 비슷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선을, 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중심에 가장 이렇게 긴 선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앞발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굉장히 납작한 듯한 느낌으로, 뭔가 입체감이 느껴진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약간 납작한 듯한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평평한 느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엉덩이 끝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보다 약간 대각선을 올려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원을, 약간 타원을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완전 아래쪽으로, 이 발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보다 약간 위쪽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 이거랑 거꾸로 하트를 그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허벅지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꺼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쭉 선을 꺼내줘서요. 자, 여기에서 약간 위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래쪽으로 뚝 내려가서 만나는 형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뚝 만나는 형식으로 발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얘는 조금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전체적인 큰 실루엣이 만들어졌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강아지만의 실루엣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안쪽으로 하나, 그리고 바깥쪽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요. 두 개의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 드래곤 같은 요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요, 발톱이 나와 있지 않게 그냥 뭉툭한 모양으로, 뭉툭하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뭉툭한 모양으로만 귀엽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꼬리를 그려줄 건데요. 꼬리는 이쪽 약간 몸통의 약간 상단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자, 여기 아래쪽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빙글 돌아서 몸통을 약간 지나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살짝 지나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요 정도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점점점점 갈수록 점점점점 얇아지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꼬리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일단은 용이라고 하면 꼬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날개를 붙여 주도록 할게요. 근데 날개는 뭔가 박쥐의 날개가 보통 용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박쥐의 날개보다는 어떤 새 깃털을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천사같이요. 하여튼 요시 저희 집 강아지를 볼 때는 항상 천사 같아요. 너무 착하고 예뻐서. 죄송합니다. 팔불출이에요, 제가. 자, 이렇게 약간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어깨 이렇게 동그라미 끝부분에서 하나, 둘, 셋. 그렇게 크지 않게 그냥 적당하게 작은 날개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나와서 셋, 나와서 넷, 나와서 다섯, 나와서 여섯. 이런 방식으로 날개 깃털을 하나, 볼록 나와서 둘, 볼록 나와서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방식으로 깃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깃털을 그릴 때는요, 이제 레이어가 필요하죠. 저번에 우리 깃털 그 무슨 캐릭터 그렸었잖아요. 다람쥐 형태. 그거랑 비슷하게 하나의 레이어를 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렇게 요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깃털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자, 살짝 띄우고, 그리고 살짝 띄우는 방식을 통해서 요런 식으로, 자, 안쪽에 있는 깃털의 흐름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띄우고 일자, 띄우고 일자, 띄우고 일자, 띄우고 일자,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날개가 한 쌍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꼬리에 만들어지는 날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의 이 가장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꼬리의 흐름을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에서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선을 이렇게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이렇게 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주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둥글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볼록 볼록 볼록한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깃털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갈수록 점점점점 이렇게 얇은 깃털을 그리다가, 자, 이렇게 딱 겹치는 부분에서는, 자, 이번엔 반대 흐름으로 볼록 볼록 볼록, 그리고 이 흐름이 전체적으로 끝까지 갈수 있도록 계속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볼록볼록. 너무 두꺼운 선으로, 너무 진한 선으로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연한 선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요 안쪽까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 꼬리 부분도 한번 묘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 부분을 묘사를 할 때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록볼록한 느낌으로 가시되, 조금 더큰 덩어리로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약간 더큰 덩어리로 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파고들도록 이렇게 깃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깃털층을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묘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귀에서 안쪽 부분, 약간 귀 끝에서 안쪽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선을 그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귀 끝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선을 그어서 귀의 전체적인 두께감을 이렇게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쫑긋한 느낌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 안쪽에는 약간 얘도 마찬가지로 깃털 같은 이런 볼록볼록한 이런 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는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이런 뿔 같은 털이 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그려주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십자로, 일자로 된 어떤 하얀색 털이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눈동자는 이렇게 점을 찍듯이 그려주도록 할게요. 점을 찍듯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얼굴에 맞춰서, 그리고 코도 역시 눈이랑 붙어 있도록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코랑 가까운 곳에 붙어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약간 웃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도록 할까요? 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요시드래곤이 기본 컨셉이 만들어졌네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응용 동작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 많은 이런 몬스터들을 그렸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느끼셨겠지만 차분하게 전체적인 틀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디테일을 그려 나가면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쉽게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지금은 정해진 모양으로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모양으로 따라오시지만 이제 이 어떤 이 강좌가 끝나면 각자 어떤 자신만이 창작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약간 엎드리고 있는 자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얼굴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리고 있는 자세니까요. 약간 요 정도에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도 역시 삼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삼각형의 모양을, 약간 넓적한 삼각형 모양을 살짝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귀를 둘다 쫑긋 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귀를 둘다 약간 너무 안쪽으로 조금 세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쫑긋, 얘도 쫑긋, 마치 여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짝 쫑긋 세우고, 중간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깃털. 이렇게, 깃털이라고 그냥 털이죠. 털이랑, 그리고, 일자 털. 그리고, 여기에다가 눈을 두 개를 똥똥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똥똥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면 모습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웃는 표정이 아니라 약간 좀 진지한 표정. 장난칠 때 굉장히 진지해요, 강아지가. 하여튼 이렇게 볼롱볼롱볼롱 이렇게 털을 그려주시고요. 요 정도까지 진행이 됐으면요. 이제부터는 몸뚱아리를 그릴 차례입니다. 자, 약간 엎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목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바로 몸뚱아리를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요 정도쯤으로 살짝 튀어나온 몸뚱아리를 이렇게 해서 조금 대각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려주도록 할게요. 약간 물방울인데 아래쪽으로 살짝 흘러내려가고 있는 물방울 같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요 정도로, 요 정도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팔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이 한요 정도쯤까지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이제 여기에서 팔을 바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게. 자, 살짝 삭제를 하고, 자, 팔을 여기에서부터
자, 요렇게 살짝 나와서, 자, 안쪽 방향으로, 요렇게 가도록. 약간 아래쪽 방향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도록 할까요? 요렇게 내려가도록. 그래서, 여기에서 덩어리를 이렇게 살짝 내주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뭔가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서 안쪽 방향으로 꺾여서 이렇게 두 개의 다리가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꺾여서 안쪽 방향으로, 얘도 한번 꺾여서 안쪽 방향으로 똑같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끝에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뭉툭한 모양으로 진행이 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안쪽에 그려진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살짝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얼굴을 먼저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역시 삼각형을 그려서요.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삼각형을 먼저 그려서요. 얼굴의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귀를 둘다 쫑긋 세운 형식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약간 더 뒤쪽에 이렇게 살짝 쫑긋 세워서 안쪽에 이렇게 공간을 살짝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한 3개 정도 들어가도 되고요. 4개 정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귀를 만들어 주시고요. 요 안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털이랑 일자 털이랑 그리고 눈을 이렇게 두 개를 찍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도 눈이랑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참! 우리 강아지는 삼각형이 많이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마치 여우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항상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진지한 표정, 이렇게 입을 내리고 있는 진지한 표정을 그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장난칠 때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뭔가 정말 진지해요. 하여튼 이렇게 그린 다음에요. 이제는 약간 정면에서 대각선으로 본 모습을 만들 거라서 목은 사실상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자, 몸뚱아리를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가는 자, 요런 몸을 그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물방울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드로잉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에 부분을 이렇게 너무 날렵하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좀 뭉퉁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 몸통의 이 아랫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팔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더 안쪽에서 팔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쭉 팔을 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자,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팔을 쫙 펴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런 포즈로 저를 밖에 나가면 항상 기다리곤 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어떤 물방울을 또 마찬가지로 그려준다라는 느낌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적당히 몸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자, 이렇게 살짝 요 정도까지만 진출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딱 비워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랗게 드로잉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도 한요 정도까지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살짝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선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끝에 부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라미 하나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는 반을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반을 나눠주시고 또 반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발가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은 이렇게 살짝 지워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반 나누고 또 안쪽에 반 나누고 이쪽은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볼록한 느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중간은 길게 안쪽은 짧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손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정 굉장히 진지한데요. 약간 더 몸통을 약간만 더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짝만. 오케이. 자, 이게
그리고 팔 안쪽에 들어가는 몸통선은 살짝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꼬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요 등의 흐름 혹은 요 다리의 전체적인 끝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꼬리가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면 좋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좀 두께가 있는 상태에서, 밑에도 역시 위에도 두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두께가 있게끔 요 정도로 출발을 해서 점점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나누어 그리면서, 아, 얘가 얼마만큼 두꺼워졌는지 얇아졌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선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점점 자연스럽게 얇아져야지 좋은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얇아지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개진 부분은 이렇게 살짝 지워주시고요. 너무 길게 그렸다 싶으신 분들은 좀 짧게, 너무 짧게 그렸다 싶으신 분들은 좀 길게, 이렇게 길이를 조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다리 안쪽에 들어간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삭제라기보다는 좀 정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가깝겠죠?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여기가 좀 이렇게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약간 바깥쪽으로 볼록한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록한 느낌으로. 볼록볼록, 이렇게요. 볼록볼록한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날개를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 부분에서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약간 끝에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게요.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해서 셋 반대편 살짝 올라가도록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깃털을 거꾸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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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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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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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깃털 안쪽에 들어간 부분들은요 간단하게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샥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요. 여기도 이렇게 샥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 뒤쪽 부분도 살짝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복잡한 느낌이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안쪽에 레이어 하나, 볼록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만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하나, 둘, 셋, 넷. 자 처음에는 가깝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점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 뒷부분에서는 뭐 굳이 일자를 길게 안 그려도 되는데요. 굳이 그린다면 자, 여기서 흐름상 이렇게 살짝 일자 요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안쪽과는 조금 구별을 해준다라는 느낌이에요. 요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깃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엉덩이 요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뒤로 갔다가 여기에서 뒤로 갔다가 요쯤에서부터 다시 안쪽으로 중심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짝 들어와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이 흐름이 완성이 됐으면, 자, 여기서부터, 약간 작게 볼록 갔다가 점점 볼록볼록이 커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자, 흐름이 한요 정도쯤에서 바뀌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간 흐름이 계속해서, 자, 바깥쪽으로 볼록볼록 볼록볼록 볼록볼록한 흐름이 연결이 될수 있도록 가주신 다음에 이 끝에서는 훨씬 더 자, 두께감이 있는 털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고요. 안쪽 부분은 살짝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도 레이어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전체적인 컨셉이 두 개가 모두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의 강아지형 드래곤 그리고 약간 응용 형태의 강아지형 드래곤 두 개의 모습이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체적인 큰틀
도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디테일을 조금씩 나누고, 도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지워주고, 디테일 나눠주고, 모양 살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도형에서, 간단하게 도형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세부적으로 컨셉을 잡아가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 정도까지 일단은 다 진행이 되고, 꼬리만 조금 더 두껍게 해줄까요? 하여튼,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강아지형 몬스터, 요시 드래곤 몬스터 캐릭터 그리는 스케치 과정은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인 펜터치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